이제 뭐든 뭐 가격 올라가는 소리만 좀 들립니다. 서민들의 가장 친근한 회식 메뉴가 바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었다면 이제 삼겹살보다 그 소주 한 잔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일제 올렸던 서민의 대표적인 술, 소주 그리고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학생들은 용돈 빼고 다 올랐잖아요. 최대한 절식을 하고 막 식수로 사 먹고 이래봤는데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40년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버텨나갈 수 있나. 이런 50만 원 받으면 방 하나 가스비가 보통 5-6만 원 나가더라고. 그럼 전기 물가 다 합해가지고 또 10만 원 나가지. 또 밥 아침 저녁 주지. 그러면 그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소주 만드는 회사도 그 뭐 다 모든 물가 올랐으니까 소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소맥 뭐 즐겨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또 맥주 한 병으로 또 소맥 잘 안 되잖아요. 맥주 두 병 해서 소주까지 하면 거의 2만 원 가까이 뭐 세네 잔 돌리면 끝이다.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꽤 물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끝나고 맥주 한잔 할까 이 말이 힘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소주 한 병에 6천 원, 맥주 한 병에 8천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왔는데요. 예. 4월부터 맥주 주세가 리터당 30원 오전 인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훨씬 인상폭이 큰 거고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병 가격도 올랐고요. 이 원료가 되는 주정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여기에 물류비, 인건비, 전기세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출고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출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는 소비자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맥 한 잔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소비자들 마음에 얇아진 서민 지갑에 더 추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도 좀 그 인상도 뭐 일단은 동결하겠다 검토 하고 여러 뭐 난방비나 이런 기타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좀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주세는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죠. 어쨌든 술이란 게 본인들이 이제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런 물가 안정에는 검토 대상이 아닌가 보죠. 주세가 작년보다 오른 이유는 뭐 물론 작년에는 지금 20원 8전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류에 매기는 세금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것들과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류 같은 것들은 선택해서 먹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 정해진 어떤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원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 건데. 아, 소주 만드는 또 원료들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주정 가격은요. 이 작년에 이 제한 주정 판매라는 곳에서 우리 주정을 다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예. 10년 만에 이 세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들 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은 당장 지금 소주 한 병에 6천 원에 먹느니 그냥 집에서 위스키 사서 먹겠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 손님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술의 대표적인 얘기, 소주 6천 원 시대 얘기까지 좀 여러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네이버 광고비 지불하고 성남FC의 광고는 나간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댓글인 것 같아요. 예. 이 대표 수사는 국민이 판단하게 생중계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셨고요. 예. 정치를 하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여야 요즘 최근에 체포동의안 전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미사일 그만 쏘고 인민들 밥이라 배불리 먹게 하라. 북한 김정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월급은 안 오는데 죽을 지경이다. 지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